운행원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안시라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입니다. 알프스에서 내려온 물로 만들어진 커다랗고 깨끗한 호수 옆에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는 아름다운 풍광과 동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건물들로 낯이 익지만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입니다. 벌써 60년이 넘은 역사에서 프레데릭 백 감독이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을 탄생시킨 엄청난 역사의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에 이성강 감독이 만든 마리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경쟁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한 역사가 있습니다. 안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사이에 그림이 빨개졌습니다. 안시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빨개진 그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케치부터 밑에까지 빨간색으로 그리고 나서 티슈를 단단히 접어가지고 문지르면서 닦아냈습니다. 마치 붉은색 모노크롬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 위에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고 서서히 각 부분에 고유색을 찾아나갑니다. 이 전 그림에서도 여러 번 동떨어진 색들로 밑색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색을 문질러 덮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과정입니다. 결과를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면에 붉은색을 깔아둔 것은 그림 전면에 적은 양이라도 이 색들을 남겨두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림의 모든 곳에 남게 되는 붉은 색들은 그림 전체에 일체감에 도움을 주고 색을 다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부분의 칠들을 너무 촘촘하게 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의도적으로 엉성하게 칠하면서 그 틈으로 붉은색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고유의 색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붉은색들이 조금씩 사라져가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색이 남아서 전체 분위기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각 면적마다 몇 퍼센트를 남겨야 한다고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감각적으로 남기는 양을 결정하면서 조금씩 칠해줍니다. 스케치와 밑색에 사용한 빨간색을 충분히 닦아냈기 때문에 색이 엉키거나 떡치지 않고 쉽게 얹어지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색이 섞이는 염려를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시각이 부분에 얽매이면 붉은색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림은 부분을 그리고 있지만 시선은 화면 전체를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밑에 색들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는 것은 표현의 능력이지만 남기는 것은 안목의 능력입니다. 그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남겨진 것들과의 조화를 살피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림은 이제 아주 세세한 표현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일 파스텔로 섬세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섬세하게 그릴지를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정도까지 섬세하게 그리는가가 아니라 가장 섬세하게 표현한 것과 그림 전체의 어우러짐입니다. 그림이 후반으로 갈수록 부분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신경 씁니다. 지금의 과정을 보면 빨간색으로 뒤덮였던 이전의 과정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잠시 가져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적은 양의 밑색이 남아있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밑색이 남아있습니다.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구름이나 하늘에도 그 밑색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밑색들이 그림 전체의 호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림은 아주 많은 구성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물들이 겹치면서 꽤 복잡한 외곽을 형성합니다. 그 외곽이 너무 차갑게 구분되지 않도록 변화를 줍니다. 그리는 내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구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름이 너무 많아서 맑고 화창한 느낌이 잘 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구름을 좀 없애버려야겠습니다. 구름이 거친 부분은 하늘의 색으로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존의 색을 모두 덮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결 좋아졌습니다. 이제 조금 화창해 보입니다. 그림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그림의 근접샷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의 두께감과 터치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